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신이 연월일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걸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중요성을 좀 참고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 일지의 중요성, 일지에서 역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지에서 어떤 중요성과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자, 사주 구성에서 일지, 열흘일시, 자, 계묘년을 보자, 계묘년. 만약에 예를 들면 신유월이다. 예를 들면 정유다. 갑진이다. 자,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우자 자리는 연월일시에서 이게 지금 일주인데 일간 정화를 가지고 밑에 자리를 볼때 이게 일진데 이게 배우자 자리로 봅니다. 배우자. 자, 오늘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명리학에서는 고서에서는 왜 이걸 꽃타짜로 보는가? 왜 꽃타짜로 이것을 일지를 보는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시에서 얘를 뿌리근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뿌리근자. 뿌리근자. 근묘죠, 이게 묘. 묘는 모종을 한다, 이걸 이야기하지, 모종. 밭에서 싹이 돋아난다.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태어난 일지를 꽃타짜로 본다는 거죠, 꽃. 꽃타짜. 그리고 여기는 열매실자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열매실자. 열매실자.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는다. 지난번에 여기에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왜 여기를 꽃타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일지를. 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 자리를 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볼수 있고 배우자와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면 배우자와의 극하고 아니면 배우자의 좋은 도움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볼수 있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배우자 자리지만 집에 대한 이동 변동, 주거를 옮긴다, 집을 이사 간다 했을 때이 일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거에 대한 변동, 이거지. 주거 변동 시. 이건 이사 문제겠지. 왜? 여기는 주거 자리니까. 이게 주거 자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기는 상가죠. 가게. 여기는 주거.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꽃타짜를 가지고 해석을 하냐. 배우자 문제하고 배우자 문제하고 주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명리에서는. 이렇게 고세생 근묘 화실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난 월지라고 그랬어요. 월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묘는 얘는 종자를 볼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자. 아, 여기가 공문이구나. 관직이 있구나. 그릇이 어떤 건가? 큰가? 그릇이 작은가? 여기에서 어떤 성향인가를 볼수 있지. 이거 묘라는 것은 모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냐? 어떤 종류의 기운을 갖고 있느냐? 이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가려졌으면은 이 과정이 뭐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결실을 얻어내는 건데 여기서 꽃이 피는 것을 여기서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배우자 자리면 가정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가정을.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왜 중요하냐? 꽃이 모종이 되고 여기서 그 과정에서 꽃이 피한다는 거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꽃이 피지 않고 어떻게 열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꽃 피우기 위해서 서로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싹이 돋아나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결실까지는 충분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누구와 해야 하냐? 배우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내 집안이 편안해야 되고 내 가정이 편안했을 때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을 하면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일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특히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일주에서 이사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나무를 잘못 옮겨 심으면 죽으니까 때에 맞춰서 이사를 가준 게 좋지, 무작정 갑을, 특히 갑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 때나 하면 힘들다 이걸 이야기 중이죠. 기토도 똑같습니다. 기토일관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렇다 이걸 이야기 중인 것이죠. 그러면 이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주 명에서 얘를 단지 그냥 우습게 보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걸 뭐 정유, 예를 들면 갑신일주다, 입주가 을유일주다. 자,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 12운성에서 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절절. 그럼 갑목과 신금, 을과 유는 일주를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일주가, 갑신일주, 을유일주만 있어도 서로가 치고받고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냥 치고받고 해요. 왜?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이 과정에서 타고난 걸 이렇게 타고났는데 치고받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꽃이 피하는데 꽃이 피어서 일정한 기간을 가서 열매를 따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과연 결실이 좋느냐? 그 결실은 힘들다. 아무리 좋은 결실에도 반쪽이다 이걸 얘기해. 반쪽의 성공, 절반의 성공밖에 아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서 성공했을 때가 제대로 된 성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데 갑신일주, 을유일주가 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명리를, 명리학을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과정에 반드시 정통 과목으로 이것을 과를 집어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극하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옆에 글자들을 잘 보고 또 운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 시기가 때로는 시련기일 수도 있다. 시련기 지나면 또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 시련기를 모르니까 빠박 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사주 명에서 알면은 피해 갈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 모르니까 한 차풀 보내다 보니까 단 이틀만 참아도 되는데 일주일만 참아도 되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그 전에 빠방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살인사건도 그렇잖아요. 싹 그 시기만 참으면 힘드는데 순간 억해서 가버리잖아요. 순간 억해서.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 자리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 일지에서 이사 문제 이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왜? 일간 자체에서 얘가 내가 태어나서 이 사이에 여기서 꽃 피고 꽃이 화려하게 피는 그 과정인데 이 자리가 주거 자리인데 주거 자리를 갑목과 을목, 기토 같은 경우는 특히 얘네들은 나무잖아요. 오행상 목인데 잘못 심고 아무 때나 옮겨 심으면 나무는 죽는다, 고사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죽어요. 상황에 맞게 옮겨 심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때 가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깨질 것, 고통받을 것을 또 오히려 감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갑목, 을목, 기토 같은 경우 이사를 하고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에 가서 건강이 좋지 않다, 몸이 안 좋아졌다, 이사가고 난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참고해보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 이혼 문제.
이 관계에서 서로가 갑인이다 그러면, 일주가 갑인이다 그러면 서로가 같은 본격이니까 친구처럼 지내겠죠. 친구처럼 지내지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왜? 너무 친구 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 화는, 정유는 남자친구는 좀 잘 지어. 사람이 잘 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혹은 편지지만 배우자 자리에 편지를 깔고 있으면 자기가 잘하니까 혼자 신경질을 잘 낸다. 삐돌이다 이걸 얘기해요. 삐돌이, 삐돌이. 잘 삐져요. 근데 사람은 착해. 좋게만은 착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잔챙이 자꾸 실수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아내하고는 치고받고를 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남자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정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꽃화, 꽃이 피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명예에서는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종이 돼서 그 과정이 있다. 꽃이 피는 과정을 겪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정통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굉장히 생략하고 여기와 이 관계로만 가려고 한다 이걸 얘기죠. 중간 생략, 중간 과정은 필요 없다를 알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지금 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려 할 때 제발 성추장이처럼 한 명 만나서 결혼하지 말아라. 한 명 만나서 그 사람 몰빵하지 말고 여 명,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제발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결혼하고 피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정이, 가정에서는 열매를 따는 그 과정, 중간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주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은 잘 참고해서 풀어나가면 되고, 근본적으로 알 것은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는 꽃이 모종이 되고 꽃이 피어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함부로 또 옮겨 심는 것도 그건 문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내의 시간이 이 과정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열매를 딴 그 인내의 과정, 그것이 어디냐? 배우자 자리, 가정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알려준 거죠. 가정이 정말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기 전 과정에서 꽃을 피워서 화려하게 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에 일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 가짜, 모종, 모종이 되고 꽃이 피고 마지막에 열매 딴다. 열매 결실을 한다. 마지막에 결실을 따고 그 다음에 가야죠. 세상을 이제 다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야겠죠. 근데 이 꽃타짜라는 것을 우리가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주명리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일지는 배우자 자리다. 배우자 자리니까 가장 중요한 궁합 문제에서, 이사 문제에서, 궁합과 이사 이 부분에서 이 일주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아 좀 약하게 태어났구나, 내가 예를 들면 사주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봐라. 7명만 만나봐라. 6명만 만나봐라. 그 중에 한 명은 나와 궁합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을 할 때 아 내가 일주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참고하는 파트너를 만난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아 이런 부분에서 허하구나 했을 때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 타고난 것이 그렇다면 또 그걸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개척도 해야지만 그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거기를 오히려 즐기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일지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